이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남자고요. 네. 네. 이름까지 그냥 이야기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, 선생님은. 저는 다 모르. 이준경이요. 원래 이름이? 네, 이준경. 1990년 3월 28일. 이분에 대해서 사주라서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똘끼도 있는 것 같아. 똘끼도 있고, 아 약간 사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. 우리 같은 사주야. 사주는 신사주라 인간들한테 어쨌든 입설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구설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, 좋은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가면서 막아야 될 게 더 많다 자꾸 그래.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. 자꾸 미래가 그래도 뭘 남 앞에는 어찌 둘러보면은 이목은 받는다 하지만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많다 자꾸 그래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쁜 소리도 많고 사람들한테 자꾸 입설을 구슬을 오른다 자꾸 그러고, 향후 몰라 높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몰라 자기 자리 자꾸 잘 지키래.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지. 안 그러면은 몰라 자꾸 자기 자리에서 자꾸 나 잘못하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그러니까 몰라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몸주니까 신을 재우면서 살든지 아니면 진짜 남 앞에서 우뚝 서서 남 앞에 대중 앞에 나가든지 뭐 하든지 움직여야 될 것 같아. 이 사람은 이분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선생님. 전 몰라요. 일단은 뭐 특별히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? 제일 많은 거는 지금 모르겠어. 사람들한테 자꾸 치인다? 치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몰라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들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좋은 꼴이 안 보여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상에서는. 뭐 금전적인 부분은 어때요? 사주는 금전은 있어. 금전은 있는데 모이지가 않는 사주야 이 사주는. 돈이 날라가 다. 신의 몸주들은 돈이 안 보여. 날라가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그래. 운은 좋다? 좋질 않죠. 사람이 운 아니 금전적인 운은 금전적인 좋다. 원래 사주에는 운은 있지.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지. 알겠습니다. 네.